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역시 그 우리가 늘 관심 있는 미국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또 경제 지원의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한번 또 가야 되겠네요. 그 뭐 예상했던 대로 뭐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죠. 0%에서 0.25 사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동결에. 근데 이제 이 동결 여부와는 관련 없이 과연 연준의 책임자인 제롬 파월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건데 성명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전의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범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네. 이러면 시장을 굉장히 만족시키는 시장이 그죠? 급격한 하락 후 경제 활동과 고용이 최근 몇 달간 다소 회복됐지만 이게 뭐 3월달 얘기하는 거죠. 3월보다는 4월이, 4월보다는 5월이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연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크게 밑돌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제 경로는 바이러스의 진로에 크게 의존할 거다. 이 얘기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은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짓누르고 시중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아직 그럴 때 아니라는 거죠.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다. 계속 안 좋은 얘기 한 거죠. 네. 반대로 시장은 환호하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연준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코멘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최근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연준의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인데 이 물가 안정이라는 건 무조건 물가를 안정 그러니까 밑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적절히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안정인데 그게 2%입니다. 네. 그래서 2% 뭐 한참 멀었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네. 지금 확신 못한다는 얘기죠. 이 목표 범위 그러니까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에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미국 내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개 과정. 네. 이게 글로벌리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포함한 경제 전망에 관한 정보의 시사점을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기준금리를 그럼 언제까지 이런 0%로 유지할 건지 이게 점도표. 다플롯이라고 하는데 네. 이 연준의 FOMC 멤버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딱딱 찍어줘요. 그게 뭐냐면은 2022년 말까지 모두 0.1%니까 이 점도표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지금 2020년 7월 아닙니까? 네, 후년 말까지. 네. 그죠? 2021년, 2022년 2년 한 5, 6개월 동안 계속해서 0%대일 거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이게 점도표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또 갑자기 올려도 잡게 됩니다만은 또 반대로 보면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굳이 금리가 지금 당장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직까지 그럴 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셈이 되죠. 그런데도 AP통신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코멘트를 따서 연준의 다음 조치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 되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지침을 다음 FOMC 정도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궁극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국채를 산다든지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을 사는 이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성향을 가진 멤버들이 FOMC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뭐 매파, 비둘기파, 뭐 중도파 있습니다만은 매파의 목소리가 나오기보다는 비둘기파, 시장 친화적인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연준 이 의사결정자들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걸 확인한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그제 뭐 미국 증시가 비교적 조금 약세였습니다만은
어제는 다시 회복세로 그리고 나스닥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왜? 금리가 계속 낮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뭐가 올라요? 성장주가 오르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성장주가 다시 상승세를 시현하는데 이 미국의 연준의 발표가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불안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애플, 뭐 구글, 페이스북 여기 짱들이 네. 청문회 출석을 해서 네. 우리 독점 아니에요. 이렇게 또 호소를 했다면서요. 네. 이게 근데 청문회도 이런 청문회는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루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이제 청문회 근데 뭐 출석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화상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베이저스와 팀 쿡은 물론 이제 팀 쿡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죠 창업자는 아닙니다만은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기업이고요. 구글은 좀 조금 못 미칠 거예요 아마. 요즘 예. 구글이 좀 못 미치는군요. 예, 왜냐면 지금 마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포함해서. 근데 이제 마가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은 1조 달러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총 합친 것보다 높아요. 네. 근데 네. 예, 구글은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페이스북은 조금 더 못 미치는데 어쨌든 엄청난 부자들이고 엄청난 기업가들인데 국회에서 이제 불렀다는 거죠. 네. 왜? 야, 니네 이거 너무 독점하는데, 아, 이거 반독점 이 입장에서 니네 한번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 팀 쿡서부터 마크 저커버까지 그 의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해? 한 줄씩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팀 쿡 애플 CEO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독점이지? 그랬더니 삼성, LG, 화웨이랑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 애국에 네. 또 포인트를 주는. 아니, 근데 어쨌든 마켓 시어 1등은 네? 글로벌리 보면 삼성, 화웨이 뭐 이렇게 가잖아요. 애플은 당연히 이제 고가 폰으로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야, 너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너 독점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이거 엄청 크고 있고요. 우리 지금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르지 않아? 약간 좀 애플보다는 약간 좀. 그래서 오케이 너도 됐어 그러면. 야, 너 저 제프 베이즈 너는 진짜 독점이지 그랬더니 이 사람 야 우리가요 미국인을 100만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회사. 아 여기도 고용으로 가는군요. 네. 작년에 어려울 때 15만 명 고용해가지고 아. 우리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아. 할 말 없는 거지. 네네. 다 자르고 있는데. 야, 알았어. 야 저커버크 너 말이 너는 우리가요 중국하고 경쟁하는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은 전혀 왜냐면 15억 중국 인구는 전혀 다른 체제를 쓰잖아요. 들어가지도 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전반적으로 외신에 나오는 이 청문회의 분위기는 야 지금 우리 반독점 할 때냐? 아. 얘네들 때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가 좋게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오르는데도 기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런 거죠.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우리 경쟁자입니다. 그럼 옆자리에 딱 보니까 트위터 주인이 있죠. 아니 뭐 인스타그램 주인이 있죠. 누구? 저커버크가 딱 있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네 사람 플러스 뭐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이 다 나눠 갖고 있는 거지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뭉뚱그리면 독점이야. 근데 하나 하나 잘라 보면은 말도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요번 대선, 11월 3일에 있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반독점에 대한 규제의 어떤 판가름이 날 겁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아마 가만 안 있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은 공화당 지지는 아니거든. 팀 쿡이 공화당 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체 이쪽은 다. 그렇지. IT. 예. 그래서 여기 또 일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만. 얘네 저커버크는 뭐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아이, 트럼프가 막 인종 그렇게 하는데도 자, 가만히 있었다고, 뭐 직원들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이 저커버크는 당신 문제 있다고 막 사내 게시판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치적인 역학 관계도 상당히 고려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그 미국 선거판 전에는 이 반독점 이슈가 이들 기업을 막 옥죄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어제 청문회의 대체적인 평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아주
어마어마한 별들이 출동한 청문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한참 한 몇 년 전에 금 비싸게 사서 네. 그거 뭐 갖고 있다고 엄청 욕을 먹었던 것 같은데 제일 비쌀 때 샀다고 욕을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금값이 막 하늘 위로 치솟으면서 아니 그게 금값이 그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 어젠가 그저 뭐 연세 좀 많은 분들한테 강연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1g에 금 1g에 77,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금 1g에 1g에 네네. 그러면 3.75인가 뭐 그렇다며. 네. 한 30만 원 가까이 하죠. 네, 그럼 3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한 60대 그 수강하는 분에게 어느 은행의 간부신데 혹시 예전에 돌잔치 때 금 받으셨냐? 금반지 갖고 가신 적 있냐 그랬더니 하도 오래돼서 그러면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문의 그랬더니 3만 원 이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무님 그 재산이 10분의 1 토막났네요. 금 대비하면은 그렇잖아요. 금으로 따져보면 30만 원 한 돈에 30만 원 되는데 그때 3만 원이었.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얼마의 금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4천 톤쯤 안 돼요? 아유 무슨 4천 톤이네. 4톤이었네. 104톤. 104톤. 네, 104톤도 아, 이게 그 전에는 정말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그때 김중수 총재 시절인데 이때 한 2, 3년 동안에 금을 집중적으로 90톤을 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금이 폭락을 해버렸네. 1000불 수준까지. 그때. 네, 그래서 대충 이제 한국은행은 공시를 안 하거든요. 내가 우리 얼마에 샀다 이 공시를 안 하는데 네네. 대충 그 시기에 예, 보유량은 이제 공시를 하니까 갑자기 늘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내보니까 기자들이 딱 보니까 아 이거 평균 단가 이게 1600불이야.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엄청 물렸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국부를 저렇게 쓰냐 뭐 엄청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1900불 뭐 2000불 간다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뭐가 자유로워집니까? 뭐가 자유로워져요? 지금 2011년인데 지금 10년 동안에 그럼 1600불 사가지고 1900 물론 한국은행의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미국 국채 30년짜리 20년짜리 샀으면 얼마나 많이 먹은 거예요 그게 이자도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외화 자금의 관리 그리고 국부펀드 그리고 우리 돈인 국민연금 이런 있잖아요 이런 자금의 운영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달러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통 외화 자금 무슨 그 단이 있어요. 근데 야, 이거 금을 샀는데 금도 우리나라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영란은행 금고에 아마 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자유로워졌다는 기사를 보고 내가 사실 마음이 좀 언짢더라고. 예. 10년 만에 자유로워졌네 이게. 그래서 예. 국민연금을 이뤄서 국부펀드 그리고 우리 외화 자금을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쯤 되면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이 정도 올라가면. 아니 근데 중앙은행에서 금 팔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아 일단 계속 그 외화 자금이 계속 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일 대비해서 그냥 갖고 있는 거군요. 자, 하여튼 뭐 금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